좋겠죠. 그렇죠.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죠. 그렇죠. 말을 안 해도 그럴 거예요. 준비 가위바위보. 좋습니다. 누가 이겼을까요?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겼고요. 우리 선생님이 졌어요. 네, 좋습니다. 선생님이 이겼어요. 좋습니다. 한 번 더 준비 가위바위보. 비겼어요. 와.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외쳐볼까요? 자, 준비 시작. 가위바위보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의 가위바위보 왕으로 당첨이 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졌으니까 네, 드리세요. 드리세요. 한번 만져보기는 해야죠. 네, 만져볼 것 같아요, 기분이. 찝찝하지요. 만져보니까 기분이 찝찝하대요.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, 아이, 기분 나빠라. 네, 선생님, 뭐, 들어가세요. 뭐, 다 끝났으니까. 계속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, 선생님. 자, 우리 1등 하신 분, 우리 대한민국 청주의 가위바위보 왕,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사실을 이렇게 앉으면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, 선생님들. 우리 눈치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. 그렇죠? 여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명. 14명이 있지요. 야,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일어나면은 꽝이에요.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먼저 일어나면서 1, 2, 3, 마지막 14번도 꽝이에요. 마지막 14번 걸리는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. 만약에 둘이 같이 일어나면 둘 다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연습해 볼게요. 자, 지금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빨리 일어났다 앉으면 일어나시면 돼요. 준비 시작. 1, 2. 그렇죠.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걸렸어요. 두 분이. 이게 눈치 게임이라는 눈치가 빨려야 돼, 직감적으로. 저는 일어났고 여기 앉아서. 아니, 일단 틀린 거예요. 일어나려고 한 것도 같이 또 말했으니까 뭐 같이 틀린 걸로 갈게요. 자,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. 다시 한번 갑니다. 준비! 마지막 연습 게임이에요. 시작! 그렇죠. 지금 봤죠? 여기 나오고 저쪽도 지금 일어났어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준비! 자, 이번에 우승자에게는 제가 또 선물 준비됐죠? 이번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살찌라는 의미에서 롯데리아 햄버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리아. 자, 좋습니다. 우승자에게 드리는 건데, 아, 여기는 우승자를 어떻게 뽑죠? 아, 못 드리겠네. 자, 일단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준비! 진짜요. 시작! 좋겠죠. 그렇죠.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죠. 그렇죠. 말을 안 해도 그럴 거예요. 준비 가위바위보. 좋습니다. 누가 이겼을까요?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겼고요. 우리 선생님이 졌어요. 네, 좋습니다. 선생님 이겼어요. 좋습니다. 한 번 더 준비 가위바위보. 비겼어요. 와.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외쳐볼까요? 자, 준비 시작. 가위바위보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의 가위바위보 왕으로 당첨이 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졌으니까 네, 드리세요. 드리세요. 한번 만져보기는 해야죠. 네, 만져볼 것 같아요, 기분이. 찝찝하지요. 만져보니까 기분이 찝찝하대요.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, 아이, 기분 나빠라. 네, 선생님, 뭐, 들어가세요. 뭐, 다 끝났으니까. 계속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, 선생님. 자, 우리 1등 하신 분, 우리 대한민국 청주의 가위바위보 왕,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사실을 이렇게 앉으면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, 선생님들. 우리 눈치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. 그렇죠? 여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명이 있지요. 야,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일어나면은 꽝이에요.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먼저 일어나면서 1, 2, 3, 마지막 14번도 꽝이에요. 마지막 14번 걸리는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. 만약에 둘이 같이 일어나면 둘 다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연습해 볼게요. 자, 지금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빨리 일어났다 앉으면 일어나시면 돼요. 준비 시작. 1, 2. 그렇죠.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걸렸어요. 두 분이.
이게 눈치 게임이란 눈치가 빨려야 돼. 직감적으로. 절판. 저는 일어났고 여기 앉아서. 아니 일단 틀린 거예요. 일어나려고 한 것도 같이 또 말했으니까 뭐 같이 틀린 걸로 갈게요. 자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. 다시 한번 갑니다. 준비! 마지막 연습 게임이에요. 시작! 그렇죠. 지금 봤죠? 여기도 하고 저쪽도 지금 일어났어요.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준비! 자 이번에 우승자에게는 제가 또 선물 준비됐죠? 이번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살찌라는 의미에서 롯데리아 햄버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리아. 자 좋습니다. 우승자에게 드리는 건데 아 요즘은 우승자는 어떻게 뽑죠? 아 못 드리겠네. 자 일단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준비! 진짜요. 시작! 좋겠죠? 그렇죠.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죠? 그렇죠. 말을 안 해도 그럴 거예요. 준비! 가위바위보! 좋습니다. 누가 이겼을까요?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겼고요. 우리 선생님이 졌어요. 네, 좋습니다. 선생님이 이겼어요? 좋습니다. 한 번 더. 준비! 가위바위보! 비겼어요. 와.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외쳐볼까요? 자, 준비! 시작! 가위바위보!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의 가위바위보 왕으로 당첨이 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졌으니까 네, 드리세요. 드리세요. 한번 만족분이라도 해야죠. 네, 만족분 것 같아요. 기분이 찝찝하지요. 만족분이 기분이 찝찝하대요. 서울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아이 기분 나빠라. 네 선생님 뭐 들어가세요. 뭐 다 끝났으니까 계속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. 자 우리 1등 하신 분 우리 대한민국 청주의 가위바위보 왕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우리 사실은 이렇게 앉으면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. 우리 눈치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. 그렇죠? 여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명이 있지요.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일어나면은 꽝이에요.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먼저 일어나면서 1, 2, 3 마지막 14번도 꽝이에요. 마지막 14번 걸리는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. 만약에 둘이 같이 일어나면 둘 다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자 연습해 볼게요. 자 지금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빨리 일어났다 앉으면 일어나시면 돼요. 준비 시작. 그렇죠.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걸렸어요. 두 분이. 이게 눈치 게임이란 눈치가 빨려야 돼. 직감적으로. 절판. 저는 일어났고 여기 앉아서. 아니 일단 틀린 거예요. 일어나려고 한 것도 같이 또 말했으니까 뭐 같이 틀린 걸로 갈게요. 자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. 다시 한번 갑니다. 준비! 마지막 연습 게임이에요. 시작! 그렇죠. 지금 봤죠? 여기도 하고 저쪽도 지금 일어났어요.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준비! 자 이번에 우승자에게는 제가 또 선물 준비됐죠? 이번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살찌라는 의미에서 롯데리아 햄버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리아. 자 좋습니다. 우승자에게 드리는 건데 아 요즘은 우승자는 어떻게 뽑죠? 아 못 드리겠네. 자 일단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준비! 진짜요. 시작!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